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, 매일 아침 8시 반마다 저희가 아침에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슈들 정리해서 주도주급 종목들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꼭 받아보셔서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있구나, 이번 주에는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, 꼭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된다,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평균 단가랑 비중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좀 타이트하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제 욕심이었나? 어쨌든 여기 이 구간을 빨리 좀 탈환을 해주는 게 좋은데, 지금 보시면 한번 밀고 그러니까 배당 먹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죠? 밀고 돌파 시도, 실패, 돌파 시도, 실패하니까 밀리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, 요 추세를 깨면 안 되겠죠.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또 어느 자리가 돼요? 여기서 놓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말자. 충분히 또 기회 준다 하는 다시 한번 3만원 초반대의 구간에 내려오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떤 구간이에요? 내가 비중을 한번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구간이다. 즉 여기서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물려 있으신 분들, 물려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차피 지금 모멘텀이 이제 크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, 어쨌든 2월에 나올 본계약 이슈 하나와 그리고 또 법정 분쟁, K-CAP 관련해가지고, 근데 요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사실 이게 당장 뭐 법적 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,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이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거든요. 이게 만약에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기업 차원에서 변호사를 쓴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얘기가 달라집니다만, 어때요? 뭐 개인들이 뭐 법적 분쟁 해보면은 진짜 피곤하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삼천당제약도 뿐만 아니라 다른 뭐 몇십 개 기업도, HK이노웬 쪽도 당연히 변호사 쓰겠죠.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. 다만 그러니까 법적인 이슈가 있구나 정도는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. 이거를 아예 그냥 무시할 순 없으니까, 그냥 이런 이슈가 하나 있구나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2월에 있을 본계약 이슈 나오기 전에 주가는 반응해줘야 됩니다. 지금 1월 중순이거든요. 막 2주 정도 남았습니다. 2주 정도 남았는데, 그 안에 못해도 1월 안에는요, 여기 47,250원, 47,000원 구간을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. 필수적이에요. 그래야 내 뒤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이슈 달고 다시 한번 5만원 넘어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2월 달에 우리가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이슈가 나오기 코앞이고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47,250원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? 사람들이 2월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구나. 만약 그 기대감이 정말 좋은 기대감이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넘어갔겠죠. 그리고 신고가 기대감까지도 만들어냈겠죠. 하지만 지금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. 사실 지금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만, 가장 좋은 그림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추세를 타고 가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즉 요런 추세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. 혹여나 요렇게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매수의 구간이 될 것이고,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시장이 밀어버린 건지, 바이오가 밀어버린 건지, 아니면 삼천당 제 혼자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밀어버린 건지에 따라 판단이 당연히 달라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수가 비중 남겨주신 다음에, 아 지금 매수가에서는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A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B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3천당제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좀 타이트하게 좀 대응해드리도록 하고, 매일 아침 8시 반마다 주도주들 나갑니다. 그리고 저희가 요런 거 어떻게 보면 삼천당 제약이 단기적으로 승부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단기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, 이런 와중에 시장은 반등해주고 있고 먹거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먹을 땐 먹고 우리 또
예, 먹을 땐 먹어주면서 가야 됩니다. 오늘도 부에비치 형 당일 두 종목 매수해서 두 종목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예, 충분히 저희가 단기 수익 내드리면서 개별 종목까지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셔서 3,000당 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,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